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쌍둥이 산에 있는 애쇼세의 사당 앞에 있습니다. 저건 역시나 네드래곤이었고. 자, 그러면은 마구간으로 갈게요. 안 그래도 말을 버리고 왔을 테니까. 길었네. 일단 챌린지를 주는 인원은 안 보이고요. 우물이 있어서 우물 쪽으로 왔습니다. 한 바퀴 빠르게 돌아보고. 딱히 얻을 게 있어 보이는 동굴은 아닌 것 같은데. 그래도 옆에 우물 속에 우물이 또 있네요. 하는 되지. 차간봉으로 광상을 좀 캐주고. 광상 안 찍었던 것 같아서 하나 찍을게요. 여기 또 있네. 오물 맛집인가? 이쪽에도 있네요. 마요이는 우물에는 없으니까 굳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자, 다음 우물로. 개구리가 있다. 고고개구리인가? 개구리도 있고. 뭔가 딱히 다른 건 안 보이는데. 저기에서 또 내려왔을 것 같고. 올라갈게요. 다음 마구간을 향해서 떠날까 합니다. 근데 일로 가면은 카카리코가 나올 텐데. 자, 외출 중인 꼬이들을 불러와서. 얘들하고 얘기하면은 뭔가 이벤트를 주는 건가? 저거 코르브거든요. 우렁이야. 이거 뚜껑 따야 되는데 옆에가 모인 걸 보니. 붙여서 너거란 소리 같아요. 헐. 별로 안 깊은가 봐요. 자,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미사일 없나?
미사일이 없네요. 뭐 여기 끼고 띄워서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그냥 찍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저기 요정의 샘이 있는데 저거는 나중에 한 번에 하자. 꼬맹이들 있다. 어디 갔지? 8시라 자러 갔나 보네. 자, 비가 오나 봅니다. 딱히 퀘스트 해주는 건 아니네. 자, 이쪽 위로 올라가면은 하카리코가 이쪽이었나? 이쪽이었나? 자, 일단 위쪽 길로 올라갈게요. 좀 옆에 흐르고 있었으니까 찍어주고.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오른쪽에 좀 푸른 빛깔이 좀 나는 것 같은데. 사탕은 아닌 것 같은데. 뭐. 자, 일단 이쪽에 카리코 가는 방향은 맞았던 것 같아요. 예전에 여기 보쿠린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앞인가? 서 있었던 것 같아서. 보쿠린 어딨더라? 이 안쪽에 서 뭐지? 악기? 마가리탄가 뭔가 찾아줬던 것 같은데. 사람이 있네. 허니 밑에 주고 끝내자. 아, 너무 괜히 했네. 하모니 약단 인원 모으는 이벤트가 있는데 모아서 알렸더니 이렇게 하나 끝났네요. 이럴 수가. 할 수 없죠. 악단의 그 요정의 샘에서 악기 연주를 하는데 하나 갈 때마다 단원들이 한 명씩 모질라서 데리고 갔던 것 같은데. 필이랑 호른이었나? 뭐 그렇게 해서 두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카카리코 마을 도착했고요. 마을 안에는 그 뭐라고 하더라, 무슨 유적 때문에 마을이 어수선합니다. 챌린지다. 저거는 죽에다가 그 해풀 꽃 넣으면 되는 챌린지라. 쌀, 우유, 야채라네요. 지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마
마을 구경 좀 하고 이동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저기고, 지금 가면 대화하니까 대화는 좀 피하고. 어디였지 산당이? 산당 저기 있네요. 높은 데 있어. 어떻게 올라가야 잘 올라갔다고 하지? 그대로 불어 올라가자.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저쪽 얇게.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떨어질 뻔했고요. 마카스라의 사당 도착했습니다. 예전에 그냥 걸어갔다가 추락한 적이 있어서 안 좋은 추억이죠. 자, 일어서는 것. 세레르프로 올라가고. 세레르프가 쓰는가? 트레르프 있네요. 여기는 오뚜기를 써서 넘어가는 걸로 보이고. 이렇게 듣고 치면. 미안. 서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페르세 타고 가는 건가 봐요. 이런. 자, 첫 번째 넘어왔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나? 이건 것 같은데. 너무 멀리 했나? 점프. 자, 여기다가 붙이고. 넣어주고. 나갔나요? 나갔겠죠? 안 나가면 안 되니까. 구슬은 들어갈 것 같고. 어떻게 오래 걸려? 그만 좀 들어가지. 지금 하나 더 있는 거는 얘에다가 붙여서 쓰라는 것 같아요. 대충 붙이고
가까이 되고 링크가 포탄이 돼서 날아가면 되겠죠. 이런 보물 상자를 못 봤는데 참. 자, 애석하게도 보물 상자를 못 봐서 돌아왔고요. 저 안에 있다.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니까 만들어 놓은 게 다 초기화 돼 있죠. 귀찮아요. 일단 이건 붙여놓기로 하고. 자, 상자 안에는 활력수. 나쁘지 않아요. 채우는거가 더 많아서 아까워서 그러지. 대충 이쯤 놓고 이 짓을 또 하고 있네요. 일단 다음 계획은 카카리 고마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이동인데. 아, 같이 안 돼 있어? 화살이다. 자, 박스 보물 상자도 먹고 돌아왔습니다. 나갈게요. 스킵하고 싶은데. 자, 나왔습니다. 지금 반대편에 불빛이 있고. 근데 사실 고리 이벤트 지금 못해서 딱히 한 코는 저희 가짜 복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석판복귀 챌린지도 있는데 그건 지금 안 했대요. 이제 전화하고 에너지가 좀 딸리기 시작하네요. 5개씩 되니까. 방금 썼던 오두기 하나 안 나왔어요. 뭐래 나왔나? 어, 타이어네요. 미사일이나 좀 주지. 당이 왜 이렇게 많아? 자, 그러면은 여기로 올라가서 사당 두 개 더 깨는 루트로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이쪽이구나. 많이 찾아오려나.
중이래. 말이 오겠죠? 이 안에도 챌린지 주고 여관도 챌린지 주고 챌린지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나중에 할게요. 여기도 따로 주네. 석판 내용 알려주는 챌린지입니다. 그냥 가서 보고 얘기만 해주면 돼요. 잠깐만, 이건 삭제하죠. 자, 이렇게 두 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워놨고요. 아이템 많이 있네. 여기 칼로 뚫려나? 불로 한번. 말이 드디어 왔네요. 호박 얻었고 말 타고 자, 이동하겠습니다. 잠깐만, 뭔가 본 것 같은데. 접착 개구리네요. 지금 비가 와서 밖에 나왔나 봐요. 여기 있어도 있겠죠? 설마 아닐 거야. 말꼬리는 블룩이겠죠? 지금까지 뭐 별로 신경 안 썼었는데 갑자기 보이네. 사당이 저기 하늘에 있어. 있을 것 같으니까 사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날씨가 번개 비야. 다 왔어요. 이거는 어떻게 세레르프 하러 가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그냥 기어서 올라가야 되겠네요. 미사일 방패가 있었나? 이게 있네.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계속 걷는 게 아니지. 뭐 아무튼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 하고 저 그 다음 사당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여기가 좀 깨기가 쉽다면 점프 모루움쿠에 사당 도착했고요. 옆에 뭐가 있네. 들어갈게요. 사당을 좀 빨리 깨면은 옆에 보물상자처럼 보이는데 먹고서
이동하는 하면 될 것 같아요. 튕겨내는 거 딱히 다른 건 안 보이고. 스프링이네요. 맞나봐요. 돌아가는 발판 여기다가 반대로 됐네. 대충 놓고 궁금한 게 이게 붙어 있으면은 그럴까요? 상자는 어디 있지? 저기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날아왔고요. 이중 스프링이 나왔습니다. 나도 될 것 같고 딱히 보물상자가 보이는 데가 없는데 어디지? 떨어지는 곳이고 없을 리는 없는데 아 여기 있네요. 자 은밀 물약 먹고요 다시 내려왔습니다. 지금 높이가 꽤 높아서 다 못 올라갔거든요. 스프링 3개를 불안하냐 붙여서 올라왔습니다. 나갈게요. 네, 시간을 좀 줄인다고 했는데 별로 안 줄였네요. 거리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다 그냥 이쪽에 보물상자 있던 거 먹고 끝내고 다음으로 이동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비가 와서 그럼 어떻게 먹지? 일단은 방패 뺏고 무기 뺏고 병사의 말 번개 소용없으니까 됐고
올라가서 떨어져야 되나 본데요. 그러면 로켓 방패 한번 써볼게요. 오랜만에. 나갈 때는 아 뒤에 스프링 있구나. 자, 보물 상자 하고. 자, 그러면은 일단 다음 목적지는 저기고요. 어? 아니네. 어디야? 어디 갔어? 여기네요, 여기. 어? 여기도 있었어. 잘못 찍힌 것 같은데. 아무튼 요 위쪽으로 이동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